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한적한 곳에 와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캠핑을 하고 싶어서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하고 굉장히 한적한 시골로 왔습니다. 자, 이곳에 모처럼 와봤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일단 인적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니로가 생각보단 크게 나왔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잠시 쉬면서 차박도 하고 좀 시장 가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파워뱅크 그리고 차량에 인버터가 있습니다. 근데 시동을 끄게 되면은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여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사용을 하면서 함께 힐링하는 영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니로도 신형 2022년식 니로도 캠핑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니로의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ABC필러입니다. C필러에 작은 창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1차적인 아쉬움이고요. 디자인적으로 외부에서 보여주는 이 C필러에 많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주셨는데 그것만 보면은 뭐 창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캠핑을 했을 때 시야적으로 조금 답답함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밖에가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따뜻하게 라면 먹으려고 하거든요. 다 먹고 개방하고 그럴 때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빼고 트렁크를 실내에서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여기를 덮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따로 옵션으로 있고 에어매트도 판매를 순정으로 애프터 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고 멀티 커튼이 또 캠핑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 35만원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능하고 캠핑 의자랑 테이블, 캠핑용 수납 가방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캠핑이 대세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도차, 기온차이 때문에
이미 모락모락 보이세요? 너무 맛있다. 다양한 차량을 가지고 캠핑을 많이 했지만 니로는 원래 캠핑카는 아니잖아요. 세미 캠핑카라고 불리기에도 좀 작잖아요. 근데 캠핑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개방을 한 상태에서 공기의 그 따뜻한 온도의 손실이 적네요. 생각보다 구조의 특징인가요? 한번 꺾여서 그런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밥 갖고 올걸. 지철이가 아름다운 문화 시민이 됩시다. 리모컨도 되는데 손으로 해도 되겠다. 그러네요. 베개를 좀 안 갖고 온 게 아쉽긴 합니다. 다리를 쭉 펼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너무 편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소도 한번 대보고 싶었어요.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마침내 사람이 되겠죠. 실내등은 일렬처럼 터치는 아니고 여기 눌러서 해야 되네요. 눈부시다. 나가려면 잠깐 입어야겠죠. 나가서 입을까요? 주림로를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야겠죠?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요. 자, 저는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신형 니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장시간 정말 풀타임으로 오랫동안 가지고선 이렇게 캠핑도 하고 데일리로 사용을 해봤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차예요. 괜찮은 차 맞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